남성 듀오 나무자전거가 다음 달 2일 중국에서 열리는 F1 한류상의 열풍 콘서트에 참가합니다. 이번 F1 한류상의 열풍 콘서트는 나무자전거와 함께 장나라, 강타, 하리스 등이 출연해 중국 가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콘서트로 나무자전거는 중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콘서트에 초대됐습니다. 소속사양 관계자는 재작년 상하이 공연에서는 관객의 70%가 한국 교민이었지만 작년 단독 콘서트 때는 중국인이 70%를 차지했다며 화려한 가수들 사이에서 통기타 두 대로 꾸미는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